이제 부산에선 남자 프로농구 경기를 볼 수 없게 됐습니다. 부산 KT 농구단의 수원 연고지 변경안이 오늘 KBL 이사회를 통과했습니다. KT가 일방적으로 이전 결정을 했다는 게 부산시 입장이지만 그 누가 봐도 뒷북 대응입니다. 농구 팬들만 아쉽게 됐습니다. 류재민 기자입니다. 한국 프로농구 연맹 이사회가 부산 KT의 수원 연고지 이전을 승인했습니다. 구단 훈련 시설을 해당 연고지에 두도록 한 KBL의 연고지 정착제 때문입니다. 부산 잔류와 수원 이전을 고심하던 KT 구단은 전용 훈련장이 있는 수원으로 이전을 결정했습니다. 팀의 전신인 KTF가 부산에 둥지를 튼 지 18년 만입니다. 이로써 전체 4대 프로스포츠 구단 55곳 가운데 절반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상황을 맞았습니다. 부산시는 뒤늦게 유감 표명을 했습니다. KT는 지역 사회를 무시하고 지역 사회와의 약속을 저버린 비도덕적이고 비양심적 기업으로 부산 시민들의 기억에 오래오래 남을 것입니다. 부산시는 사직 보조 경기장을 전용 훈련장으로 사용하게 해달라고 한 구단 측 요구도 거부했고 지난해부터 KT 측이 수차례 요청했던 담당 국장 면담도 이뤄지지 않다가 지난 4일 만남이 겨우 성사됐습니다. 구단 측이 연고지 이전 의사를 밝히자 그제서야 보조 경기장 사용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창원에 정착한 LG 세이커스의 훈련장과 사무실 마련 등을 적극 지원한 창원시와 대조됩니다. KCC 같은 경우는 구장을 경기실에 지어주고 있는 상황이고 창원 같은 경우는 주치를 지원을 해준 거고 저희는 사실 그런 부분들을 똑같이 좀 큰 건데 부산시의 답을 확대하고 저희는 못했죠. 협의 기한이 1년 남았는데도 서둘러 연고지 이전을 결정한 KT도 비난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아니했던 부산시와 지역사회를 저버린 KT. 결과적으로 구단 이전을 부추긴 셈이 된 KBL. 이 상황에 목소리 한번 못 낸 부산 농구 팬들이 최대 피해자입니다.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